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구독자 여러분, 포천에서 꿀벌을 찾아드리는 꿀벌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무한 팀장님. 네, 오늘 나와 있는 장이 어디예요? 오늘은 경기도 포천시 가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시죠? 마당. 우리 집 마당이에요? 설마? 이게 설마가 아니라 진짜 우리 집 마당이에요. 제가 뛰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와, 말도 안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와. 우리 집 마당. 지금 제 뒤로 보시면 이렇게 꾸며 놓으셨거든요. 이렇게 펜스를 쳐드릴 거예요. 우리만 단독으로 쓰실 수 있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펜스가 설치가 되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요. 더 아늑하고 좋아 보이죠? 네, 우리 집도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쪽 공간에 1층에는 다 이렇게 마당 준비해 놨잖아요. 요거 마당으로 꾸며서 쓰실 수가 있고, 이쪽은 공용 공간이에요. 와. 엄청 넓죠? 오늘 집은요, 흐려서 좀 아쉬운데 해가 쫙 들어오고요. 아, 주차도 200%까지 가능하세요. 200% 주차까지? 여유 있어요. 와. 포천 올만하죠? 올만하죠, 이 정도면. 또 좋은 건 분양가가 너무 착해요. 얼마예요?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 좀 힌트라도? 이렇게 보시면. 아, 진짜? 네, 깜짝 놀래요. 아. 그럼 오늘 마당 있는 집 촬영 한번 가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따라오세요, 팀장님. 갑니다. 네.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마당이 있는데 포천에서 분양가 제일 저렴한 집. 와, 분양가 진짜 궁금한데. 아, 그거 좀 이따 일단 전실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에 신발장 되어 있고요.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내 안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실내로 들어오시면요, 일단 또 손짓으로 가잖아요. 우리 공영유씨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이쪽 공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까꿍. 샤워 파티션 되어 있습니다. 타일을 투톤으로 사용했어요. 바닥은 전체 미끄럼망 스타일이고요. 이쪽에 세면대랑 수건장까지 널찍하게 빼놨습니다. 공용욕실 보셨고요. 이번에는 3반만 보여드릴게요. 2800에 2800. 우리 어린 자녀방으로 쓰셔도 되고요. 성인 자녀방 쓰셔도 돼요. 장 논다고 하시면 이쪽에 놓으시고, 이쪽 공간에 침대 논다고 하시면 작지 않은 사이즈거든요. 아이방으로 쓰시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메인등이 있기 때문에 장을 아무데나 놔도 돼.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되고. 요즘에 장 놓으실 때도 이런 등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3반방도 보셨고, 이번에는 거실. 거실 폭이 3400 나오고요. 천정에 우물형으로 파놨어요. 굉장히 깔끔해. 창도 크게 잘 나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고요. 제가 이쪽은 이따 설명드릴게요. 큰 TV 놓으셔도 부담스럽지 않다. 요 정도면 한 75인치 놓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맞은편에는요, 대면형의 주방입니다. 주방 공간은요, 어우, 식탁설이 딱 나오잖아요. 아, 이렇게 4인용 나오고. 식탁 놓으셔도 되고, 원탁 놔도 되고. 네.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 두 개 들어갑니다. 요 위에는 김치통 넣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기역자 형태에 이쪽에는 인덕션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푸드도 한샘 걸로. 오늘 주방은요, 전체 한샘 시공으로 되었어요. 요런 또 브랜드 좋아하시잖아요. 아, 한샘 좋아하죠. 맞아요. 환기창도 크게 잘 나 있고요. 어머, 나는 가스가 좋아. 걱정하지 마세요. 안쪽으로. 어, 네, 그럼요. 일로 와보세요. 짠! 우와, 이거 뭐예요? 보조주방도 있어요. 보조주방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단차 좋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워시 다 올리실 수 있고요. 와. 환기창도 커다래요. 와, 창도 잘 나와 있고 사이즈 괜찮네요. 무운도 이렇게 딱. 어? 무게가 아, 이거 이쁘네요. 투명으로 해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방도 다 보셨고요. 이번에는 2번 방 보여드릴 텐데요.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아, 가기 전에 중간에 방과 방 사이에 이렇게 예쁜 가족 사진 또는 그림 걸어 놓으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700에 2200. 여기는 우리 옆에 다용도실 있잖아요. 네, 연결이 드레스룸으로 꾸미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이쪽에 장 놓고, 이쪽에는 시스템장 놓고 하시면 드레스룸 공간 쓰셨을 때 너무 만족하시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방도 보셨고, 이번에는 안방 보여드릴 텐데요. 3400에 4200. 4200? 4200. 정확하게는 뭐 4165네? 4200 할게요. 4200. 네. 안방 공간 굉장히 크잖아요. 사이즈 너무 괜찮은데요? 현무한 팀장님, 요 정도 네네. 안방 사이즈 서울에서 볼 수 있어요? 있긴 하죠. 있긴 하는데 막 6억대, 막 7억대 이래요. 아, 그래요? 예, 4m 넘어가면. 와,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하지만 여기는 포천. 포천. 지금 보시는 장은요, 저희가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살짝 이쪽으로 와주세요, 팀장님. 네. 이쪽에 보시면 화장대까지 세트로 넣어드릴 거예요. 너무 깔끔한데요? 그럼 안방에는 침대만 놓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위에도 거울에 수납까지 다 가능합니다. 부부욕실도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쪽에 있습니다. 중요하죠. 현범 팀장님, 요 정도 부부욕실 네네. 서울에 없죠?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6억대. 네. 폭 괜찮고요. 천장에 네. 해바라기 샤워기도 되어 있고, 이렇게 세면대랑 수건장 변기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톤이에요. 투톤. 근데 색감 되게 좋은 타일 잘 썼네요. 좀 더 세련돼 보이죠? 네, 세련되게 잘 나왔어요. 유광이니까 청소하기도 편해. 맞아요.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내부 공간 다 보셨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밖을 안 봤어요. 와, 거실에서 앞에 마당 보이는 거 보세요. 이 마당이 우리 건데 지금 잠깐 가까이 좀 와주세요. 설명이 좀 오늘의 집은 필요한데요. 요 지금 난간 보이시죠? 요거는 네네네. 지금 철거할 거예요. 아, 요거 철거하고. 그리고 앞쪽에 베란다를 놓을 건데 네네. 제가 그거는 나가서 설명드릴게요. 짠! 나왔습니다. 와. 일부러 나와서 설명드렸어요. 네. 요 난간은 저희가 철거해드릴 거고요. 여기 있죠? 여기까지 통 베란다가 시공될 예정이에요. 아, 베란다? 네, 맞아요. 그래서 샤시 시공을 쫙 해주시니까 우리가 마당 나갈 때 편하게 나오실 수가 있고. 아, 그리고 그러네요. 조금 더 저쪽 뒤쪽으로 가주세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우리 집 마당이에요. 진짜 마당이 사이즈가 말도 안 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사이즈잖아요? 이거 뭐 거의 그냥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요즘에 흙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경 같은 거 심어 놓으셔도 되고, 상수도 심어도 되고, 데크 깔아서. 텃밭 하셔도 너무 좋겠네요, 데크 깔고 한쪽으로. 너무 좋아요. 동강거리가 넓으니까 뭐든 심어도 다 잘 자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다 보셨는데요. 오늘의 집은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되어 있어요. 일단 분양가가 너무 착해요. 오늘의 집은요, 정찰제입니다. 정찰제.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팀장님이 깎아달라는 소리 할 거면 전화하지 마시래요. 대체 하늘, 얼마길래? 하늘 전화하세요. 연락주세요. 기준층은요, 무려 1억 8,500이고요. 1억 8,500이요? 깜짝 놀라죠? 말도 안 돼. 1억이면 솔직히 서울에서 원룸 살 수 있어요? 원룸도 2억 넘어요. 네. 아, 그러면 서울 원룸 가격보다 싼 1층 네. 마당 세대는요, 2억? 500. 2억 500. 네, 와. 맞습니다. 실입주금은 1000만 원이면 가능하세요. 실입주금차까지 분양가차까지니까 부담이 없지. 그렇죠. 부담이 없죠. 맞아요. 월 납입금은 한 달에 80에서 1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월세보다 싼 마당 넓은 우리 집. 오늘 영상 보시고 실제로 보고 싶다고 하시면요.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포천에서 꿀매물 찾아드리는 꿀벌팀장이었습니다.